딸아이가 좋아했던 푸른 5월은 그날 이후 가장 슬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. 지난해 5월, 세상에 하나뿐인 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. 되게 이뻐라. 이쁘고 양을 다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잘 웃겨주고 재밌는 애였어요. 이제 겨우 15살. 그런데 딸의 친구도 한날 한시 세상을 떠났습니다. 진실 적고라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많더라고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흩어진 진실의 조각을 맞춰온 지난 1년. 진짜로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맞춰서 다 찾았어. 두 여중생의 죽음 뒤에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. 그게 계속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고 자기가 우울하고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. 꽃보다 예쁜 아이들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? 5월 12일, 오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. 사랑하는 딸과 영원히 이별한 날.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딸의 억울함을 풀지 못했습니다. 제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 재판을 열린다는 거, 그게 사실 좀 쉽지 않은 날짜였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씨가 오늘도 거짓말을 하는지 그걸 지켜볼 겁니다. 끝까지 거짓말 할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용서 못 할 것 같아요. 딸 미소는 성폭력 피해자였습니다. 아이고 참 진짜. 1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.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미소.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에게 자신의 아픔을 감췄습니다. 그러니까 미소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입니다. 아, 같이 저녁 먹자고 했군요. 저 메시지 보낼 때 미소 심정이 어땠을까요? 그게 마지막 카톡을 친 걸 같은 거지. 그게 너무 그날 그 마음속에 없는데 그렇게 바로 답장을 하는 그 마음이 또 아파요.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건 미소만이 아니었습니다. 친구 아름이도 함께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. 사망 당일 SNS에 미소와의 사진을 올린 아름이. 내 마지막은 미소. 대체 왜 둘은 한날 한시 마지막 길을 선택했을까요? 그 전에도 같이 다니긴 했는데 확실히 그 일이 있고 나서 둘이 더 많이 같이 다녔어요. 겨울방학이었던 지난해 1월. 아름이는 미소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며 놀러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